안녕하세요. 6월 12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은세 공인인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자 자신의 생업인 우상 만드는 일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업인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공격하지만 서기장이 바울의 잘못이 없음을 해명하며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 격려하며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간 후 그리스로 갔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즉 주일에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하는데 이때 빵을 나누는 행위는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을 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친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가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 만나야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밤을 새운 기억이 있고 수련회에 가서도 교회 친구들, 언니 오빠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신앙 고민과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밤을 새운 기억이 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던 경우는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의 진솔한 이야기들, 고민들을 나누었을 때가 아니었나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민들을 듣고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니면 또 평생 언제 들을지 모를 설교에 가슴 설레며 바울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아니 시간이 지나지 않길 바라며 드로아의 사람들은 꿀송이보다 더다한 말씀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 시간이 어느덧 밤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아니 평생에 언제 들을지 모르는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졸다니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아야 할 텐데 등등의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유두고는 노동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는 일을 하고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그날 전 밤 늦게까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촛불도 많이 켜져 있어서 공기가 탁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고 와서도 말씀을 듣는 그 청년은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의사인 누가도 그를 죽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0절에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11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빵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자 떠났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으니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3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일도 정말 놀랄 일인데 바울이 그 사람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정말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핀을 간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잠시 만나 그곳의 사역과 간증들을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말해도 믿는 사람이 너무 적었는데, 그 필리핀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을 듣고 믿는 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마치고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은혜의 선물, 즉 값없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종 깜빡깜빡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예배 시간에 쏟아지는 졸음이 혹시 스스로를 낙담하게 하거나 나 또는 가족들에게 닥친 사고로 상심 가운데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힘입어 나의 일상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삶 속의 굴곡들은 우리 각자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요?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